배달을 갑니다. 이게 끝물인지 제가 시작하자마자 쿠팡이츠 배달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수입이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수입은 이렇게 기본 단가와 거리별 할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지역별 단가가 공지되었었는데 요새는 실시간 상황에 따라 단가가 3,300원에서 15,000원으로 할증처럼 책정이 됩니다. 11월 17일부터는 3,300원이 아니라 3,100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쿠팡이츠 앱에서 배달 요청이 빈번한 것을 이렇게 지도상에 히트맵과 함께 오버랩되어서 보여줍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사성동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네는 이렇게 7군데입니다. 강남 서초에 원래 핫한 동네고 점심시간에 분당구, 퇴근시간에 수지구, 야식시간 중원구도 꽤 해볼만합니다. 동네별로 실시간 단가가 이렇게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1시간에 많이 해봐야 두세 건 하는데 이러면은 시급이 만원이 조금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볼 순 없죠. 제 시급이 얼만데요? 만원이 조금 안되는 겁니다. 저 대신 쿠팡이츠 단가를 모니터링 해줄 친구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옛날에 쓰던 아이폰 6S를 사용합니다. 맥북에 연결하고 퀵타임으로 한쪽 편의 화면을 띄웁니다. 1분에 한 번씩 이 화면을 인식해서 텍스트들을 로그 파일처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엑셀로 이렇게 로딩되는 거 보니 빅데이터는 아닌가 봅니다. 저도 배우면서 하는 거라 코드가 엉망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피크가 눈에 띄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밤 12시에 주문이 마감이 되고 새벽 4시쯤 서버가 리셋하는지 3,000원으로 내려갔다가 5시쯤에 초기값 4,600원으로 준비가 됩니다. 오전 9시에 땡 하고 영업이 시작되면 대부분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주말 오전 강남구는 좀 오르기도 하고요. 최소 금액인 3,300원으로 다 같이 내려가고 점심 피크 때까지 그 근방에서 유지가 됩니다. 11시 반 정도부터 꿈틀꿈틀 됩니다. 때에 따라 다른데 이날은 분당구가 점심에 15,000원을 찍었네요. 피크 때 높은 단가로 두세 건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 4시에도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오르긴 합니다만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특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이렇게 다 같이 오릅니다. 특히 6시 반, 7시 반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뚫고 스쿠터로 두세 건 하면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피크를 찍고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시간대별로 겹쳐서 그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도 안 시킨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배달 단가가 너무 천천히 오르고 내려갈 때 너무 빨리 내려가길래 궁금해서였는데 이렇게 단가들 움직이를 보니까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분간 등락률로 살펴보면 올라갈 때 최고 1분에 300원씩 오릅니다. 그대로 있거나 분당 100원, 200원으로 움직이다가 최고 300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분당 500원씩 10분 지나면 5,000원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상승세일 때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30분에 걸려서 올라가고 하락세 때는 20분 만에 5,000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실수요가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면서 피크를 치고 하락한 걸 감지한 후에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굳이 자동차 변속기로 나타내라면 이렇게 3단 기어에 후진 모드는 5단까지는 그런 뭔가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랑 비슷합니다. 딱 정반대입니다. 오를 때는 천천히, 내릴 때는 확.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는데 배달 단가는 이렇게 줄어들고 배달 파트너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배달 단가 정책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 파트너 사이에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걸 나름 파악해보려는 시도도 이렇게 있구나. 재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바차트 레이스와 함께 개발 환경 구성이랑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채워넣었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건데 파이썬 패키지인 아나콘다를 설치합니다. 설치법은 구글에서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치면은 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요한 툴 중에 하나가 파이오토구이입니다. 파이오토구이는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디펜던시를 계산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테스트액트는 HP에서 개발되고 구글에서 스폰서하는 그런 이 문자를 캐릭터로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설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 웹사이트가 GitHub에 있는데 읽어도 그냥 맥포트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sudo port install test랑
그리고 한글 트레이닝이 된 데이터까지 하려면 tesseract/kol까지. tesseract를 파이썬에서 편리하게 사용해주는 웹 conda install c conda forge에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나서 import pyauto GUI 여기서 shift enter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되면은 그 모든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듈 없다고 하면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import pytesser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pyautoGUI와 pytesseract가 정확하게 잘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이트를 선택을 하고 주변 이렇게 단가 창들이 보이면은 여기 내 마우스 이 커서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다시 1537-1345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야? 똑같이 이 두 좌표에서 사각형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찍으려면은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스크린샷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오토그이를 하고 데이터를 이미지에서 한글을 추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면은 예,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문자들이 많습니다. 000, but, got, check. 왜냐면 여기 그 밑줄이 쳐져 있고 이렇게 테둘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깔끔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거를 뭐 스카치 테이프처럼 그냥 종이로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그냥 빈 터미널 창을 길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샵. 위에다가 샵. 여기서 파이 테사이트로 문자를 추출해 놓으면 예, 이렇게 용인시 수지구 서초구 이게 지역구를 먼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단가들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 짓을 1분에 한 번씩 받았으면 됩니다. 일단 18시간 동안 60초마다 한 번씩 그리고 5초 후에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화면 보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스크린샷을 찍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문자열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 콘솔에다가 지금 시간이랑, 그리고 이 지역구와 단가들을, 이 화면에 뱉겠습니다. Shift로 엔터를 하면은, 이 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네, 이렇게, 현재 시간이랑, 동네랑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파이썬 2.7에서 이 한글 처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콘솔 값들을 엑셀에다가 그냥, 받아 적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은 그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 송파구였는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아니라 그냥 성남 분당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받아 적은 데이터들을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해서 새 창에다가 붙이면은 쌓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는 나중에. 이 코드를 중단하려면은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하면은 중단이 됩니다. 에러 메시지처럼 인터럽트가 됐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1분 단위로 이렇게 타임스탬프와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 것들은 이렇게 짬짬이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받아 적은 건데요. 거의 한 10월 9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중간중간에 에러들이 많습니다. 뭐, 중먼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3300먼이라고 있기도 하고,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에러들이고요. 중간에 값들
가리지 않아서 생긴 그런 것들이고, 이것들 다 언책을 하고, 단가들은 소중하니까 냅두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칸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름 정리된 데이터들이 모입니다. 이 나름 정리된 데이터들이 모였으면은 그리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SV 파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간, 그 다음에 동네, 이렇게 그리고 단가가 이렇게 나오고 165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여기서부터 한번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165개가 로딩이 되고 각 타임스텝에서 그러니까 2020으로 시작하는 텍스트들을 찾아서 그 옆에 이렇게 버퍼 레이어로 정렬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타임스탬프끼리는 이렇게 모였고 그 다른 데이터들은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쉼표나 이런 빈칸을 없애는 거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하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리플레이스 하기 전, 이게 리플레이스 한후 보시면은 이게 쉼표가 없고 이제 자연수로 인트저로 됩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도 이제 스페이스 없이 가장 큰 문제가 동네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이걸 가나다 순서로 솔팅하는 게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동네랑 가격을 동네 이름이랑 배달 단가를 한대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열 ABCDEFG로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A열에서는 이렇게 동네 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가로 방향으로 가나다 순으로 솔팅을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apply mp.sort result type expand.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강남구가 먼저 서초구, 송파구, 분당구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각 열마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동네 이름 빼고 배달 단가만 남기면은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데이트 타임을 같이 불러가지고 합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그리기 쉬운 표로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저는 아나콘다 포함된 보케를 활용하는데 이건 줌인이랑 드래그 기능이 있어서 용이합니다. 데이터를 부르고 사이즈를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은 그냥 그 쿠팡 이츠 로고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딨냐? 라인이랑 서클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클릭 하이드를 하면은 이게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플랫이 나타납니다. 이게 패닝, 이게 크로스 헤어라서 이게 위치 단가 보기 좋고 이걸 끄고 박스 줌 해가지고 땡기면은 그 박스 줌 7개 커브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보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중첩되는 집중하고 싶은 동네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시간별로 1분에 하나씩 이렇게 모아놨던 단가들이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올라간다. 이제 이 코드가 같이 있는 코드랑 설명이랑 이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클릭하시고 구글 드라이브가 뜨면은 여기서 열지 마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각자 컴퓨터에서 크롬을 활용해서 여시면은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프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HTML 파일을 저장하시면은 보케 플랫만 따로 볼수 있도록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좀 느리네요. 사파리가 좀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